전남의 고급 체류형 숙박시설이 2025년까지 6,900여 실 확충됩니다. 전라남도는 오는 18일 신한 자은에 개장하는 500실 규모의 라마다 프라자 앤 시원 리조트를 비롯해 여수 챌린지 파크 등 6곳의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고, 황양과 고흥 등지에도 5곳이 조성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마녀실에 7천여 실이 더해져 전남의 관광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